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어입니다. 퍼시 잭슨과 번개더도 챕터 8 페이지는 121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managed to get to my feet. 나는 manage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시겠죠? 겨우 해내다. Get to my feet. 일어서다란 말이죠. 자, 그런 표현입니다. 자, 겨우 일어섰어요. I raised my sword, but Clarissa slammed it aside with her spear as the sparks flew. 자, 나는 내 칼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하지만 Clarissa는 slam 쳐버렸어요. 옆으로 텅하고 그녀의 창으로. 그리고 나서 spark가 그러면서 탁 치는 순간 어땠어요? spark, 불꽃이 flew, 날아다니다. 이게 전기로 된 그런 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칠 때마다 치식 치식 하면서 Now both my arms felt numb. 자, 이제 나 두 팔이 numb 하면은 무감각한, 감각이 없어요 이제. Oh wow, Clarissa said, I'm scared of this guy, really scared. 자, wow, 약간 비꼬는 말을 하죠. 나는 이 아이가 무서워. 정말 무서워 죽겠어.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말투를죠. The flag is that way, I told her. 플래그, 깃발은 저쪽이야.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서 관심을 갖다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I wanted to sound angry, but I was afraid it didn't come out that way. 자, 나는 약간 자존심이죠. 여기서 보면은 화난 것처럼 사운드 들리기를 원했어요. 내 목소리가. 그죠? 하지만은 I was afraid. 두려웠다. It didn't come out. 그런 식으로. 그런 화난 목소리가 아닐까 봐. 그러니까는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자, yeah, one of her siblings said, but see, we don't care about the flag. We care about a guy who made our cabin look stupid. 자, 그래? 하지만 그 sibling, 형제죠? 형제들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여기 Clarissa, see, 있잖아. We don't care about the flag. 깃발은 신경 안 써, 우리. 다시. We care about a guy. 그 남자를 신경 쓰지. 누구? 우리의 cabin. 우리의 cabin 같다. Look stupid. 만들었다죠. 우리 캐빈을 어떻게 보이도록 바보같이. 그러니까 너를 신경 써. 네가 그때 우리 화장실에서 우리가 다 개쪽을 줬잖아. 쪽팔리게 만들었잖아.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한테 보복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You do that without my help, I told them. It probably wasn't the smartest thing to say. 자, you do that. 그것을 한다. 여기서 that은 뭐예요? Look stupid. 멍청하게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한다. Without my help. 내 도움 없이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너희들은 원래 멍청해 보여. 원래. 원래 멍청해 보이기 때문에 뭐 나의 도움 없이도 잘하더만. 이런 식으로 약간 또 이제 끝까지 싸우는 그런 말투인 거죠. I told them. 그리고 바로 생각했어요. It probably wasn't the smartest thing. 가장 영리한 말할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했으면 얘들을 갖다 더 열받게 해가지고 좋은 말은 아니었다. 나를 더 공격하겠지? 뭐 그런 식인 거죠. 자, Two of them came at me. I backed up toward the creek, tried to raise my shield, but Clarissa was too fast. 자, 두 명이 나한테 이제 왔고, 나는 backed up, 뒤로 물러섰어요. Back up 하면은 물러서다. Toward, 어디 쪽으로? Creek, 개울 쪽으로. Tried to, 뭐 하면서? Raise my shield. 방패를 갖다 들려고 한 거죠. But, 여기 Clarissa는 너무 빨랐어요. 이 창을 들고, 내가 방패를 들기도 전에. Her spear stuck me straight in the ribs. 자, 그녀의 창이 stuck. 자, stuck은 우리가 stick 하면은 이제 찌르다라는 뜻도 있죠. 찌르다의 과거형이에요. 과거요. 또는 과거 분사요. 자, 나를 찔렀어요. straight 바로 딱 in the rib 하면 갈비뼈죠. 갈비 딱 찔렀어요. If I hadn't been wearing an armor breastplate, I would have been shishikubob. 자, 만약 내가 입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이제 가정법이죠. armor 이제 그 여기 breastplate 하게 되면 그 갑옷이죠. 갑옷 그 흉갑 이제 상체 쪽에 입는 그런 갑옷들 그런 갑옷을 입지 않았더라면 I would have pp 자 뭐뭐 했을 것이다 말이죠. would have been 슈슈꾸밥 하면요 여러분들 그 보면은 이제 닭꼬치 같은 거 있죠. 이런 꼬치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슈슈꾸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동사화한 거죠. 그렇게 됐을 것이다. 내가 만약 이 갑옷을 안 입었으면 그렇게 닭꼬지가 됐을 것이다. 뭐 그런 식의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As it was, the electric point just about shot my teeth out of my mouth. 자, 이제 그런 것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The electric point, 그 이제 그 창의 끝부분이 just about shock, 나의 충격을 줬어요. 내 이빨에. 내 이빨들한테 충격을 줬다는 말이죠. 그 입안에 있는. One of a cabin mates slashed my sword across my arm, leaving a good sized cut. 자, one of 그녀의 cabin mate. 그러니까 cabin mate 하게 되면 이제 같이 캐빈을 쓰는 아마 형제들을 말하겠죠. 형제들 한 명이 slash 하면 이것도 slash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칼로 이렇게 긁는다 그 말이에요. 그의 sword를 갖다 across my arm, 내 팔을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내 팔에다가 팔을 갖다 그어버렸어요. Leaving 남겨두고 good size 상당히 큰 사이즈의 cut을 갖다 한마디로 이렇게 팔을 갖다 그어버렸다 그 말이죠. Seeing my own blood made me dizzy, warm and cold at the same time. 나의 블러드를 나의 피를 보게 하는 것은 나의 피를 본 것은 made me 나를 만들었어요. Dizzy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Warm 따뜻하고 또 차갑기도 하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no maiming I managed to say 자 우리 불구로 만드는 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maim 하면 불구로 만들다 그 말이죠. I managed to say 겨우 말을 했어요. Whoops, the guy said. I guess I lost my dessert privilege. 자, 이런 oops, 뭐 그런 말이죠. 팔을 그었더니 사내 아이가 그래, 나는 내 dessert privilege 하면은 우리가 privilege라는 특권이죠. 그러니까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갖다 뺏겼네. 뭐 이제 뭐 그래, 뭐 나 팔 하나 그 건도 안 먹으면 되지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He pushed me into the creek and I landed with a splash. 자, 그는 이제 나를 갖다 밀어버렸어. 어디로? 그 개울가로 퍽 하고 이제 밀어버린 거죠. I landed 하면 착륙했다 퍽 하고 떨어진 거예요. Splash 하면 첨벙이죠. 그러니까 물이 넘어지면서 물이 옆으로 튀는 거죠. They all laughed. 다 웃었어요. I figure as soon as they were through being amused, I would die. 자, 그들은 다 웃었고 그리고 나는 figure 내 생각에는 그 as soon as 그들이 were through 여기서는 through는요. 통과다란 그런 그런 전치사보다는 being amused 그러니까 amused 하면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을 지금 자기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자, amuse 하면은 이제 amuse 자체가 즐겁게 해주다란 말이죠. 반대로 즐거움을 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수동태로 즐거움이 끝나고 나면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다 이제 즐거워하면 내가 이제 죽어가는 거나 내가 이렇게 끝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as soon as 하면 뭐 하자마자죠. 나는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But then something happened. 뭔가 일어났어요. The water seemed to wake up my senses as if I just had a bag of my mom's double espresso jelly beans. 자, the 물이 seemed to wake up 나의 sense 나의 감각들을 깨우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내가 had a bag 한 주머니 엄마의 double espresso jelly bean을 갖다 한 움큼이나 먹은 것처럼. 이렇게 뭔가 기운이 나기 시작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온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